아직 한 번도 없어. 아직 딱 한 번도 없어. 박정우 선수가 선발로 하고 나 김태현 선수가 구기로 올라오고 서진호 선수가 구기를 맞고 하는 날이 만약에 오면은 자, 제 노래 할게. 코러스라고 너 통칠 때. 저 옆에서 박수 쳐줄게.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네요. 나도 아예 생각 못하고 있어. 말하고 나니까 아 오늘 생각하는데. 자, 오늘 경기 SK 바이버스는 박종훈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. 박종훈 선수고요. 바깥쪽 꼼짝 못합니다. 들어갑니다. 삼진 아웃. 스윙 삼진. 그리고 김태훈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겠습니다. 이번 시즌은 13경기를 나왔습니다. 아니 그냥 태훈이 형이 딱 걸어올 때 불안했지. 아니야, 서로 계속 막 보면서 엄청 웃고 그랬어. 투앤투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입니다. 아, 누가 올라오는지 몰랐어요 맨 처음에. 근데 진영이 올라오니까 좀 막을 것 같아갖고 좀 안심했어요. 올 시즌은 21경기 출전하고 있는 서진용 선수고요. 포크볼을 구사한 서진용 선수인데 골이었거든요. 예. 불안한 건 전혀 없었어요. 최근에 자신이 있었고 그냥 또 태훈이 형뿐만 아니라 뭐 어떤 투수나 주자를 이렇게 두고 내려오면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. 세 분이 올라온 이유가 있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궁금하시죠? 함께 보시죠. 아직 한 번도 없었죠. 아직 딱 한 번도 없었죠. 공약 하나 걸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올라왔습니다. 노래를 한 소절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공약이라 들려줘. 보고 싶다, 보고 싶다. 자, 뛰어! 원래는 스몰 세였는데 승홀하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. 나만 못했는데 없어요. 혼자 노래 불렀어 근데. 이런 기분 던졌어요. 이런 셋이서 경기를 끝내지는 못했잖아요. 정말 쉽게 진짜 세 명이서 제대로 한 경기를 책임진다면 팀 노이트노런 가능할 것 같아요. 팀 노이트노런이야? 팀 노이트노런? 내가 앞에서 못할 것 같은데. 노이트노런은 내가 앞에서 못할 것 같고. 팀 영봉. 연봉승. 연봉. 어, 팀 연봉승. 가능할 것 같아요. 점수 안 점을 끝내는 거. 팀 네. 노이트보다는 가능성 있죠. 이렇게 저희 세 명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셋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어떻게 보면 뜻깊은 날인데요. 다음 경기 뭐 올해 뭐 내년 계속 저희 야구할 때까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처럼만 즐겁게 서로 잘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희 네.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네. 구단에서 네. 우리 셋을 위한 뭔가를 만들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빨간 게 요새 수량은 150. 그 마이팔로 잘 뭐 모르게 있어요. 오늘 50장씩. 얘가 80장. 내가 70장이다 10장. 그 150장이야? 160장인데? 아 50장 50장씩